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이화 뉴스입니다. 본교 중앙도서관의 출입 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에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보도에 김우정 기자입니다. 본교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여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하에 위치한 자유열람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자정이 넘으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철문이 내려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열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도서관의 출입구는 자동 개방되지만 폐쇄된 열람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받은 학생들은 드물었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열람실 이용 방법, 자료 열람 방법 등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상 대피로에 대한 안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표지판이나 이제 화재 관련 안내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만약에 비상 상황이 났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상 대피로에 대한 안내 부족과 더불어 철문이 닫힌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관리인에 따르면 자정이 넘은 후 관내에 머무르는 경비원은 단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층과 5층에 경비원 휴게실 전화번호가 적힌 표지판이 있지만 열람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어 즉각적인 사고 대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서관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저희가 아침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밤 12시부터는 아시다시피 출입 자체가 통제가 돼요.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 경비원 아저씨 두 분이 항상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해 드리니까.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실제 EUBS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도서관 내 비상 대피로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1%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본인이 비상 대피로 표시나 안내 지도를 봄으로써 알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대략 95%의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이 폐쇄되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때 도움을 청할 경비원들의 위치 또한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본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이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본교 중앙도서관의 적극적인 비상안내 교육 실시와 인력 충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BS 김우정입니다.